시들어서 친구가 준 거거든요. 이제 좀 갈아줘야 될 것 같아서 꽃을 새로 사왔어. 이 상태로 꽃이 너무 무겁나? 잠깐만 자르자. 너무 추지네. 그냥 대충 이게 다 안 서가지고 눕혀놨어요. 또 너무 많이 자르기에는 좀 안 예뻐질 것 같아서 이게 테이프로 좀 지저분하지만 고정했어요. 이거 멀리서 보면 그렇게까지 티가 안 나거든요. 좀 예뻐졌죠? 그런 느낌. 귀엽다. 이렇게 시켜봤어요. 오늘은 이거 어제 프레디스에서 구매한 타마고산도인데 이거 어젯밤에 출출해서 하나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달달구리한 일본식 달걀구이로 만들어진 샌드위치인데 맛있어요. 저는 그릭 요거트에 시나몬 가루 뿌리는 거 좋아합니다. 꿀도 필수. 잘 먹겠습니다. 제가 지금 먹고 있는 거는 이치온 타마고산도인데 이게 계란의 달짝지근한 맛이 너무 맛있고 아침으로 먹기 딱 좋은 샌드위치였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저는 좀 규동 같은 거 되게 좋아해서 이런 밀키트를 사봤거든요. 이치온 제주 흑돼지 돈부리 키트인데 뒤에 나와요. 여기 밀키트가 되게 잘 되어 있어서 뭐 한식, 중식, 양식 뭐 편스토랑에 나갔던 밀키트도 다 팔더라고요. 구경하는 것도 재밌었고 종류도 되게 많아서 한번 구경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어제 밤에 먹었을 때보다 오히려 냉장고에 하룻밤 두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프레딧의 장점이 저는 사실 다른 데도 되게 많이 이용을 하는데 쓰레기가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여기는 쓰레기가 하나도 안 생기고 직접 그 비닐 가방 같은 걸 들고 오세요. 그러면 이제 딱 내가 필요한 물품을 뭐 포장 용기도 없이 딱 깔끔하게 그렇게 오는 거예요. 치킨 배달처럼 배달시키면 다음날에 바로 와서 그것도 너무 좋았고 전부 다 무료 배송이어서 자주 이용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정기 배송도 가능한데 자유로운 주기 설정이 가능하다는 게 너무 좋고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정기 배송 부담스러워서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건 건너뛰는 것도 막 가능한 거예요. 그게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일반 구매할 때도 전부 다 20% 할인이 가능합니다. 진짜 괜찮은 것 같아. 한번 이용을 해보세요. 파리식소에서 가방을 보내주셔가지고 한번 보려고. 오, 진짜 귀엽거든요. 귀요미 가방. 완전 약간 스웨이드 재질이고 봄이랑 진짜 어울리다. 봄, 가을. 너무 귀엽죠? 이런 느낌으로 매주면 너무 괜찮을 것 같아. 다리가 좀 짧아 보이네요. 이게 거울이 가까워서 그렇거든요. 9,100명. 카메라 가방 느낌이 좀 있죠? 되게 클래식한 느낌이 있어. 귀여워. 자, 오늘은 라구 파스타랑 그리고 블루치즈 오이 샌드위치 만들 거예요. 지금 너무 배가 고파. 이 3시가 다 돼가는데 제대로 밥을 못 먹었거든요, 아직. 만들어봅시다. 오이는 최대한 얇게. 적당한 두께. 그리고 오이 다 펼쳐주고
소금에 좀 절여줄 거예요. 이 상태로 한 10분. 맞아요. 그리고 파스타 재료. 저는 마늘을 너무 좋아해서 마늘을 많이 넣을 거예요. 그 양파가 지금 완전 상해가서 빨리 먹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집에 베이컨은 없어서 그냥 집에 있는 살라미. 여기 소금을 왕창시 넣어야지 맛이 있지요. 많이 불러. 그래야 맛있어. 괜찮아, 찬 걸 좋아하거든. 그리고 술. 이 사이에 블루치즈를 좀 썰어넣고 여기에 페퍼런치. 선드라이드 토마토. 그래서 간이 제일 중요해요, 파스타는. 간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후추 살짝. 제가 넣은 라구 소스 자체에 간이 좀 다 되어 있어서. 아, 너무 맛있다. 치즈도 살짝 하나 넣어주면 더 맛있어요. 잘 담았었는데 얘랑 그릇이 작은 건가? 이걸 갈면 다 맛있어 보이지. 해주면 끝. 빵에 아까 절인 오이 약간 물기를 좀 빼줘야 돼. 블루치즈를 이렇게. 이러면 끝. 뿌리고 F에 한 10분? 180도 10분? 그리고 여기에 꿀을 살짝 해주면 이 약간 고르곤졸라 스타일의 샌드위치입니다. 이렇게 잘 먹겠습니다. 제가 요즘 눈물의 여왕을 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오랜만에 너무 재밌는. 너무 맛있어. 페퍼런치를 넣으니까, 많이 넣으니까 약간 칼칼하게 하나도 안 느끼하고 맛있어. 얘도 하나 먹어볼게. 이거 만들기 진짜 간단하거든요. 한번 만들어보세요. 블루치즈만 사실 있으면은 만들 수 있으니까. 눈물의 여왕. 제목만 봤을 때는 뭐 내조의 여왕이야? 이렇게 막장일 것 같았는데 진짜 재밌더라고. 이게 그 선수에서 그렇게 유명한 소금빵이거든. 자연도 소금빵. So cute. 사진 찍어야겠다.
와, 너무 맛있어요. 제가 소금빵을 너무 좋아하고 만드는 것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좀 시중에 파는 카페에서 파는 소금빵 먹으면 성이 안 차거든요. 내가 만든 게 더 맛있는데? 아, 근데 여기는 진짜 고급이 다르다. 살면서 먹어본 소금빵 중에 제일 맛있어요. 그리고 막 겉에 뿌져 이게 어제 산 건데도 안 눅눅해져. 안녕하세요. 오늘은 잠깐 제가 부산에 내려와가지고 주말 동안 날씨가 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가족끼리 지금 봄 부산 어디서 봄 축제를 한다고 해가지고 갔다 오려고 합니다. 어제만 해도 부산이어도 되게 추웠었거든요. 비도 오고 되게 추웠는데 오늘 완전 날이 풀려가지고 20도? 그래서 봄 나들이를 다니려고 합니다. 옷은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입었고요. 가방은 내셔널 갤러리에서 샀던 거. 옷은 어디 거더라? 위에 아우터는? 얼마 전에 성수에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샀던 건데 요 브랜드에서 구매를 했고요. 다녀올게요. 날씨 너무 좋다. 어제 되게 추웠거든. 그래서 막 괴로워했거든. 아, 옷 부산은 따뜻하다고 해가지고 옷을 얇게 입고 왔는데 너무 춥네. 아. 무엇을 먹지? 일단 좀 둘러볼까? 맛있겠다. 세 개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개 먹는 거야? 와, 세 개까지 먹어. 그만. 토끼, 토끼. 먹어보자. 일단 한 입 먹어. 너무 귀여운데? 우와. 얘는 얘도 전동인데. 아, 해변용 휠체어래. 신기하다. 휠체어. 그러게. 이건 뭘 담는 용도인 거? 귀엽네. 가격도 완전 저렴해. 얘도 예뻐. 커 있다. 맞지? 샀단. 컵이랑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어폰 케이스 대형 이게 3,500원이라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 아니 이어폰 같은 거 허리도 괜찮고. 요거는 15,000원이고 요거는 10,000원이에요 흰딸기 맛있겠다. 요건 알이 커요. 보시면은 그러면 10,000원 두 개 해서 10,000원 제가 잘라놨어. 그냥 여기 앉을까? 잔치국수랑 맥주리 오징어 순대 시켰어. 와, 다 나왔어. 세심해. 군대에 있으면 좋겠다. 아, 이런 거. 맥주리를 한 번 더 먹으면 살짝 찍어 먹을까? 난 좋아. 약간 되게 단백질의 느낌이야. 너무 쫄깃하게 좋은데? 닭꼬치 같이 약간 쫄깃 딱딱 쫄깃 그래서 맛있어. 괜찮아. 오징어 순대도 난 처음 먹어봐. 맛있어. 아, 그런가 보다. 아니 이거 같은데? 물고기가 물고 가는 거 같지 않아? 아이스크림 먹자. 힘드시겠다. 벌써 잡아야지. 잡아야지. 이쁜 누나 잡아요. 잡아야지 먹어야지 못 자겠지.
됐어? 네. 잡았어? 네. 맛있게 먹어. 짠소리 씨. 또잉? 또잉. 여기야. 오. 맛있게 먹어요. 여기다. 맛있네. 커팅용도래. 아~ 생각도 못했지. 꽃이 너무 예뻐요. 유채꽃. 그 사이에 이런 것도 있고. 보라색꽃. 근데 자리가 좋은지 그 새꽁다리가 났어요. 금속. 너무 귀엽잖아. 처음엔 약간 징그러웠거든요. 근데 살짝 자라니까 좀 귀여워. 삽목을 할지 고민 중이에요. 오늘은 토요일인데 작업을 하러 가려고요. 이렇게 입고 날이 따뜻해져서 입고 나는 그냥 맨투맨. 어떡해요? 집에 가려고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6시? 배도 고프고. 가봅시다. 이제 집 갑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친구께서 주신 그린티. 제가 또 말차 그린티 엄청 좋아하거든요. 나오려. 타다. 안 드셔 먼저. 진짜 맛있다. 아. 이거 진짜 사드세요. 너무 맛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코크다스 느낌인데 코크다스보다 훨씬 부드럽게 씹히고 녹차 맛이 나고요. 그게 다예요. 너무 맛있는데? 버터의 향이 엄청 진하게 나요. 아몬드볼. 제가 아몬드를 또 좋아해가지고. 화이트데이 때 사탕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탕을 그렇게까지 엄청 막 좋아하진 않아서 초콜릿을 더 좋아하거든요. 초콜릿이랑 쿠키. 오설록. 오설록 왜 이렇게 잘해요? 너무 잘하는데? 오설록 대박이다. 진짜 맛있다. 녹차 킥에 능가한다. 아까 산 요거트. 다른 볼에 담으니까 양이 많아졌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요거트집이 있었거든요. 저희 학교 앞에. 근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거기 할머니랑도 제가 진짜 친했거든요. 그래서 막 가면은 서비스도 주시고 그런데 없어진 거예요. 이번에 너무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어서 제가 학교 다니면서 일주일에 7번 갔거든요. 그러니까 30일에 30번 갔는데 없어져가지고 또 새로운 요거트집이 생기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거를 오늘 사온 거예요. 너무 슬퍼. 뭔가 배신하는 느낌이. 너무 맛있네. 와 진짜 맛있다. 제가 그
사과, 시나몬 가루, 바나나, 그래놀라, 그리고 뭐 애플퓨레나 아니면 좀 갈색 그런 잼이나 들어가서 딱 그 조합으로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애플 시나몬 맛을 맨날 먹었었는데 그 단골 요거트 집에서 진짜 맛있어요. 집에서도 그렇게 해 먹으면 그 맛이 나거든요. 사과 넣고 그 시나몬 가루가 진짜 포인트예요. 그러면 갑자기 진짜 무슨 추러스 맛이 나. 진짜 맛있어요. 근데 코코넛은 그리고 추가하세요. 너무 맛있어요. 제가 다이소에서 바질 씨앗을 사왔어요. 왜냐면 제가 라구 소스를 선물 받았는데 이 캔을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밑에 이렇게 못으로 뚫어가지고 뭐 하나 심어보려고. 근데 여러 개 심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하나만 심어야 될 것 같아요. 그 하나가 새싹을 피울 거라는 가능성은 조금 희박하지만 한번 심어볼게요. 여기에 혹시 뭔가 두 개? 잘 보이지도 않네. 하나. 새싹은 너무 깊게 묻으면 애가 밑으로 빠질 수도 있어서 위에 그냥 살짝만 덮어줄게. 나머지는 실패하면 쓰도록 할게. 얘는 이 창가에 딱 놔뒀어. 귀여워. 잘 자라다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학교 개강을 이제 하다 보니까 개강 총대면식이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입어봤는데 요즘 제가 굉장히 자주 입고 있는 레이블 카디건. 저번에도 위아래 이렇게 입었는데 요즘 이렇게 그냥 입는 게 너무 좋아서 이렇게 입고 있고 이너 티는 매니크에서 샀나? 그랬던 것 같아요. 하의는 어디 거였지? 남겨줄게요. 그리고 겉옷은 제가 고등학생 때 빈티지 샵에서 구매했던 건데 너무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행 안 타고 무난하게 잘 메고 있어서 이렇게 입었고 신발은 미들부츠. 이것도 어디서 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히뚤마뚤 신기 좋아가지고 저런 스타일이.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조금 신경 쓴 코디에 겉옷까지 너무 정장 자켓 이런 거 입으면은 너무 힘줘 보이니까 그냥 좀 편안하게 입으면 딱 코디하기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목걸이도 이렇게 맸는데 컬러감이 있는 목걸이를 매도 되게 어울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컬러틱한 포인트가 그렇게 어울리지 않아서 그냥 제 피부에 어울리는 그런 목걸이를 레이어드해서 매치했습니다. 하여튼 갔다 올게요. 완전 신기해. 술 그냥 꺼내 먹으면 되구나. 사람 완전 많아요. 많이 놀다 와요. 괜찮아.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골뱅이 소면. 살아있어? 맛있어? 맛있어? 약간 겨드랑이 맛 나는데? 너무 맛나봐. 오늘은 간단하게 스크램블이랑 그릭 요거트 발라가지고 먹으려고 합니다. 그 몇 분 여쭤보셨는데 저는 그릭 요거트 이거 유청 이렇게 내려가지고 사용하거든요. 보통 그릭 요거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야지 매일매일 먹을 수 있고 그나마. 안 그러면 너무 비싸니까 그냥 그릭 요거트 사면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제 담아줘야 돼 차를. 장난 아니다. 그래가지고 와우 완전 잘 나왔죠. 한번 하면 손에 다 묻어서. 유청도 뭔가 한 번씩 잘 안 빠질 때가 있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굉장히 잘 빠졌어.
타이밍 놓쳤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릭 요거트. 당근 라페. 여기 후추 살짝. 바질. 기본만 들어간 게 제일 맛있네요. 정말 맛있다. 오늘 원래 대면 수업이 있었는데 갑자기 비대면으로 전환이 돼서 굉장히 기뻐요. 예상치 못한 비대면은 언제나 기분이 좋다. 특히 또 이론 수업이었거든요. 이론 수업은 뭔가 가면은 체력적으로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 있어.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아주 맛있어 보이는 흑돼지 돈부리 키트. 제가 원래도 규동 이런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한번 먹어보려고. 안에는 고기. 근데 이거 2인분이라 가지고 반으로 나눠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소스를 좀 담아 놓을게요. 60ml씩 나눠하면 될 것 같아. 핏물 세 거를 이것도 반으로 나눌 거거든요. 이렇게 다 따로 담아놨어요. 먹기 좋게 좀 잘라주고. 된 것 같아. 그리고 물을 넣고 소스. 너무 맛있겠다. 이 끝이 아니고 사실 노른자를 얹으려고 했는데 노른자가 살짝 터졌어. 어쩔 수 없어. 어떡해. 나쁘지 않아. 조금 나빠. 와사비는 옆에 붙여줘야지. 맛있게 먹겠습니다. 김치랑 저건 제가 만든 콩나물, 오이소박이, 콜라. 너무 기대했어. 맛있어 보여가지고. 완전 간단해. 조리도. 진짜 너무 맛있다. 와, 이거는 남기기 잘했다. 이거는 2인분 한꺼번에 안 하기 잘했다. 진짜 아껴 먹어야겠어요. 너무 맛있는데? 소스가 진짜 대박이네. 와, 이거 진짜 꼭 드세요. 너무 맛있어. 와, 이거 진짜 대박 맛있다. 미쳤다. 이건 진짜 모두에게 선물하고 싶은 맛이에요. 이렇게까지 맛있을 줄 몰랐어. 제가 만든 콩나물. 반은 맛이야. 저 콩나물 만드는 건 따로 영상을 안 찍었는데 왜냐면 유튜브에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눈물이 와. 업데이트 됐다. 봐야지.